프로듀서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무나 잘할 수는 없죠.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는 최고의 프로듀서를 양성합니다. 근데 만약에 GNG가 나. G 다시 다 잡아. 대발. 도망가면 어떡해. 어? 다 도망가면 어떡해. 그걸 해야지 뭐. 전기 충격기 같은 거. 한국영화 아카데미 프로듀싱 전공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기획력 있는 프로듀서로 성장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다는 것입니다. 상업영화에 계시는 PD님과 감독님들과 함께 이제 저희 아이템을 디벨롭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부족했던 점이랑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들이 딱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같이 만든 아이템을 가지고 기획집을 엮어서 내는데 딱 결과물이 보이니까 그것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번 마지막 인서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이거? 어. 이거 왜 있어?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는 과제, 기획 안에 또 요즘 편집 기간이라 잠을 못 잔 지 좀 됐어요. 체력적으로 벅차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영화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아, 가장 기대되는 건 국제 공동 제작인데 내년 프랑스의 페니스, 일본의 동경예대, 그리고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한프일 공동 제작 워크샵을 한다고 해요.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과 이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대됩니다.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좋은 지점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. 여러 가지 실무 경험들을 통해서 프로듀서로서 팀원들을 조율하거나 아니면은 현장에서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느는 것 같습니다. 또 아카데미 프로듀싱 전공으로서의 장점은 극영화 프로듀서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프로듀서로서도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저는 지금 촉동모션 애니메이션 프로듀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환경적으로 좋은 게 많죠. 아무래도 새 건물이다 보니까 수업을 위한 강의실, 프로덕션룸, 후반 작업을 위한 작업실들, 그리고 샤워실을 비롯한 편의시설과 마지막에 완성된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소극장까지 전부 갖춰져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잘할 수 있는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최고의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 1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한국영화아카데미 프로듀싱 전공입니다. 무조건 지원하십시오.